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교수님만 이렇게 딱 뵈면 갑자기 물음표가 막 떠오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은 뭐가 궁금하세요? 오늘은요, 친한 후배가 제가 독감 예방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다 했더니, 아이 뭘 그렇게 암살을 부리십니까? 아이 감기 그거 기침 몇 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면박을 주더라고요. 연기를 잘하시네요. 아, 예, 연기를 좀 합니다 제가. 후배분이 감기와 독감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 감기랑 독감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감기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원인이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아하. 이 독감 바이러스는 워낙에 강력해서요, 한번 걸리면 고열과 근육통이 심하게 진화하게 되고요. 네?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독감이 더 위험하다고는 느껴지지만 증상이 감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도 고열이 나는 환자들이 오면 독감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무서운 독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예, A형과 B형으로 나누죠. 일반적으로 A형이 네. 발열이나 아니면 근육통이 더 심하고요. B형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진화하게 됩니다. 아, 이 얘기 들으니까 저는 좀 마음을 놓입니다. 저는 혈액형이 O형이거든요. 저는 A형이나 B형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AB형인데 그럼 A형과 B형이 다 걸릴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혈액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독감과 혈액형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감 예방주사는 있는데 감기 예방주사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감기 안 걸리는 방법은요. 손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방주사인 거죠. 오늘도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